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냐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말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제가 목회를 하고 세상을 살아보면 성도들 중에도 야 보기만 해도 야 참 복 있게 생겼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휴 저분은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고치면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상한 건 그거 고치면 되는데 절대로 안 고치는 거야. 성령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거리에 우리가 저희 강명에 가보면 이 전통시장이 있어요. 가보면 막 상품들이 거의 같은 것들이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팔고 똑같은 가격을 가졌는데도 한 집에는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한 집엔 손님이 별로 없어. 근데 왜 그럴까 싶어서 가보니까 주인 아줌마를 보니까 사람 많은 데는 목사인 나도 또 오고 싶어. 그런데 이 집에는 나도 얼굴만 쳐다봐도 기분이 나빠. 안 와. 이게 뭐냐면 물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가면 이 노점에다가 이 콩나물을 쭉 놓고 팔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여보 이 시장에 같이 가십시다. 여보 내가 가면 온 시장이 나보다가 나보고 인사하는데 인사받기도 힘들어. 그래서 한번 가재. 이 여자들은 남편하고 가는 게 좋은가 봐. 따라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콩나물을 여기서 안 사고 몇 집을 지나서 그쪽 가서 사는 거야. 왜 여기 콩나물 그건 몇 분 간다고 여기 가까운 데서 사지 거기까지 가. 그랬더니 보시면 안 돼. 그래서 그쪽에 가니까 그 교인이 아이고 사모님 나왔어요. 그러더니 콩나물을 집에서 넣더니 엄마 사모님 더 드세요 하고 들고 터주는 거야. 아 참 집사님이 많이 주신 거다. 그래서 또 이쪽에 와서 이게 뭐 한 번 더 사보자 그랬더니 이 어른은 덥석 더 주니 엄마 더 많이 갔네 그러더니 덜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콩나물을 비교해보니까 거거나 거거나 똑같은데 작게 주고 더 주는 집에 손님이 더 가더라니까. 그래서 되는 집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도 다 같아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요셉은 빨가벗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보디발의 집에도 농장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이 막 복을 주는데 막 요새 한국말로 막 복이 굴러들어오는 거야. 막 굴러들어오는 거야. 되는 거야. 막 그런데
요나서를 보니까 멀쩡한 배가 요나라는 선지자가 타자마자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도 뭐 어떤 교인 하나 잘 들어오면 복 있는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붕대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하나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 그래서 교회가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잖아요. 말씀 듣고 생각을 바꿔서 우리 집에 내가 복 있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작정을 하고 은혜를 받으셔요. 그러면 나 때문에 다 집안이 열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있고 기도하면 사람이 붙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도울 자, 협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여러분 잘 안 되는데 그냥 상처를 했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복둥이를 만난 거야. 여자가 남편 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뭐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요새는요 새로 장가 가서 마누라한테 말 안 들으면 못 산대요. 말을 잘 들어. 본처한테는 안 듣더니 이렇게 새로 오던 여자의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이쁜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그 놀던 그렇게 안 되던 사람이 새로운 부인이 목사님들이다 예배를 드리자. 제가 이제 신방 예배를 간 거예요. 갔는데 당신 뭐하냐? 아이고 목사님 50이 넘어서 뭘 할 게 있어요. 그냥 돈 벌어 난 거 가지고 밥 먹고 있다가 죽을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기도하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기도를 바꿔라. 복 있는 사람 되도록 해라. 그리고 가정신방 예배를 가 가정부흥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시간에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안산에 들어가다가 조그만 공장을 얻어가지고 시작한 지 7년이야. 빚을 얻었다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복받는 말씀을 듣고 복받는 일이라면 그냥 하는 거야. 지금도 한 달에 하는 거야. 지금은요 서평댁에 IC에서 빠지면 이 1000평 이상의 대지를 가진 공장을 사더니 그 한쪽에만 건물이 있는 걸 전체를 다 지어도 공장이 적어. 그래서 7년 만에 연매출 100억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을 사람으로 내가 바꿔야 되는데 돈 더 가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것도 돈 더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환경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가 뭐 하는 거냐? 해마다 하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정말 기도 준비하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비전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변화되면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삶에 복 있는 사람이 되자야,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김한배 목사는 복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누가 뭐 욕을 하건 말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음식점에도요, 장 목사님하고 나와도 똑같아요. 교회가 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손님 하나 없어도 가서 한 10분 앉았으면 복 있는 사람 때문에 손님이 온다. 할렐루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요, 버스를 타면 당신들을 진짜 복 받았다 속으로 그래요. 왜? 나 복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이 버스는 내가 내릴 때까지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비행기를 딱 타, 당신들 진짜 복 받았다. 왜? 이 비행기 내가 내릴 때까지는 사고 안 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멋있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명시에도 얼마나 가난한 동네냐면 서울서 신당동에서 실패하면 방싼데 오는 데가 강명시야. 왔다가 살만하면 목사님 다시 올게요 그러고 왔다가 강남으로 왔다가 한 달만 오고 안 와.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동네인데 이상하게 늘 인생은 복 있는 사람 돼야 되고 믿음이 사람 돼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이 설교를 듣고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 교회 부자가 많이 나왔어요. 부자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강명시에서요, 강원교회가 지교회를 우리 교회가 1억씩 내줘서 교회를 부목사에 개척한 게 21번째였어요 그리고요 지교회가 4개예요 그리고요 선교하고 그리고 기도원, 강원기도원하고 이거 해보면 당대에서 개척해가지고 많이 했대. 그건 뭐냐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교인들이 복받으니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늘 나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 와서 복받아라, 복음 듣고 복받아라. 교회 자체가 복주는 곳이지 저주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아가지 않는데, 이 생각의 문제야. 악, 악이 뭐냐 하면 악의 시작은 창세기고 악의 출발은 계시록, 결론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교차하고 하다가 계시록에서 악은 망하고 선은 승리하는 게 성경이야. 모두가 계시록. 근데 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복을 받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마귀가, 야 묻으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네가 하나님 돼, 네가 하나님 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내 마음에 뭔 일을 할 때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느냐
내가 갖느냐 그거요.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결정하면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악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아, 내 중심이야. 거꾸로 얘기하네. 내 중심.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뭘 하든지 내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부 성경의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라. 그걸 뭐 경외하라 말씀을 주잖아. 그런데 너희가 뭘 잘못하느냐, 다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내 중심으로 갔다는 거야.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복받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큰 숙제가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분을 하나님 중심으로만 바꿔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100% 맞아. 목회도 하나님 중심으로만 목회하면 반드시 돼요. 근데 내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요. 이 새벽 시간에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데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악의 본질은 내 중심이야. 모든 선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야. 여러분, 자, 나 좀 봐요. 교회에서 당회나 재직회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발딱 일어나가지고 다 헤쳐먹어라. 난 간다. 그리고 삐져서 나갔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어. 교회가 걱정돼서 안 나갔어. 내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만 나가. 그래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 시장에 가서 하나 설쩍 훔쳐넣었어. 내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내 중심이요? 교회에서 기분 나빠 못 살겠다고 씩씩댔어. 그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내 중심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은 내 중심이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출발을, 뭐 신앙의 출발을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고 나를 쫓아라.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중심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상 숭배 내 중심이야. 내 중심.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새벽기도 올 때도 다 내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새벽에 나왔지 내 중심은 이불 밑에 있고 싶어, 나오고 싶어? 이불 밑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잘 들으세요. 나는 뭐 논리적으로 잘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내가 알고 부모님께 받은 신앙과 선배 목사님의 신앙을 받은 것은 하여튼 언젠가는 한번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 맘 내 고집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은 가야 해요. 할렐루야. 그거를 너무 늦게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머리 좀만 안 좋아. 약간 멍청한 게 나. 할렐루야.
너무 머리 좋으면 계산을 잘해요. 계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안 맞아. 제 손해야. 근데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이기게 하세요. 한번 나를 쳐다봐요. 우리 친정 식구들끼리 계시니까 우리 친정 식구들은 아무 얘기를 해도 괜찮잖아.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끼리 다른 데 말세 나갈 일 없어.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내 중심으로 산 게 만우,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게 만우.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해봐. 내 중심으로 마는 게 맞죠? 부흥에는 이거 고치는 거거든. 그러면 물어봐도 또 중요한 얘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오늘 부흥의 김한배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살던 내 중심에서 그냥 망할 각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꿨어. 그러면 지금보다 못 살까 더 잘 살게 될까? 확실히 얘기해.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겠네? 이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데 고치셔야겠네? 그러면 아멘은 해도 교회 문 앞에 나가면 이게 또 변덕이 또 나오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 왜?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넘어졌다가 고칠 값이라. 애들이요, 걸음을 배우는데 한 번, 얘가 1000번 이상을 궁딩방해를 찧어야 걷는 데잖아.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도 밥하다가도 소리 지를 수도 있거든. 그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고 한번 해봐. 할렐루야. 여러분요, 제가 이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손을 들고 나면 내 중심으로 살거나 엄마 또 살았네 또 이랬네 하고 자기 볼태기를 자기가 때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아져 가야 돼. 할렐루야. 교회나 가정이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내 중심으로 살면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교회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대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면 이 인간의 마음이 편해 있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LED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웬만한 교회는 LED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LED를 못했는지, LED 할 사람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 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설득하겠소. 그랬더니 어떤 놈이 강대상이 지집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나도 워낙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려는 걸 하나 하지 말라고 거절을 못해요 나는.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워.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비결이요. 할렐루야.
모든 악의 근본은 내 중심이야. 도둑질도 내 중심, 싸움도 내 중심, 이혼도 내 중심, 모두가 내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걸 해결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이 뭐 내가 뭐 딴 거 그럴 수 있어. 나보다 막 몇백 배나 실력 있는 장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냥 해보니까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이 복받더라. 그런 얘기나 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악인의 깨라고 그랬거든. 깨가 뭐냐면 생각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늘 내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면 죄인의 길이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악은 뭐고 죄는 뭐냐 이거야. 악은 내 중심의 생각이라면 죄는 위치예요. 길이에요. 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화살을 이게 간역이에요. 양궁에 딱 쌓으면 여기 맞으면 만점이에요. 10점. 그런데 이게 쌓았더니 여기 안 맞고 여기 맞았네. 이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걸 탈선 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서 죄예요. 죄. 그래서 봐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를 하셨냐 하면 죄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가 법대로 하는 게 정의치여. 근데 불법 안 했어. 이래서 불법이야. 또 뭐라고 공부를 하면 불신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로 갔어. 죄요. 불의예요. 의롭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불의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모든 게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안 있고 이쪽 가 있으면 이게 죄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정치가가 제자리 있으면 나라가 시끄럽질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인이 자기 위치 있으면 돼요. 학생은 학생 위치 있으면 돼요. 목사는 목사 위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데 가니까 문제예요. 그게 사회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다 자기는 잘못을 안 보고 남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위치를 찾아서 자기 위치를 돌아가면 복이에요. 김한배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5번, 6번씩 해요. 그리고 부흥에 가려면 저녁 부흥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부흥에 오다가 에휴 피곤해서 죽겠는데 저 호텔에 춤추는 데 가서 어떤 이쁜 아가씨 붙들고 수로 킥킥하고 돌렸어. 내 돈 썼어요.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이 보고 허이고 존경하는 김한배 목사님 춤추시네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 봐. 목사가 웬일이요? 내 돈 써도 목사는 거기가 정위치가 아니야. 알아요? 목사는
내 돈 쓰도 거기 가면 죄야. 목사는 피곤해도 여기 와야 정이죠. 여기가 복이요. 아멘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경상도가 고향인 분 손들어 봐. 맞네. 경상도 사람들은요, 혓바닥이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분, 기역자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조를 읽어보라고 하면, 학조로 읽어요. 길을 길로 안 읽고, 질로 읽어요, 질로. 그래서 애들 보고 뭐라냐면, 야야야 진로 가라, 진로 진로 가라. 그래서 경상도 여자들이 소리가 조금 커요. 시끄러워 경상도 여자들이 모이면.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가시나야 어떠고 저러 지랄하고 한다네. 이 지랄한다 소리를 엄청 잘하는 거야. 그 지랄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이게 이 길을 갖다가 질이라고 그래요, 질. 근데 사람은 질로 가는데 개는 질 밑에 논밭으로 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 거를 체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 털렸어. 그러면 가시나야, 네 말이 지랄로 떨어진 말이다. 지랄하고 앉았네. 네 말이 털렸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한배 목사가 부흥에 오다가 술집 가면 뭐 하는 목사요? 지랄하는 목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회가 지랄병에 걸렸어. 지랄병에. 지랄병만 고치면 가정이 건강해요. 남편이 퇴근할 때 집에 안 오고 미숙이 만나면 뭐 하는 놈이야? 지랄하는 놈이야. 지랄한 놈이야.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너무들 이 병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요. 잘 봐. 건강한 사회는 이 병을 고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야. 어려운 사회가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 여기 예수마을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 5시면 반이면 어디 있어야 돼요? 부흥회일 때는? 어? 확실하게 얘기해봐. 어디 있어야 돼요? 네. 교회 있어야 되는데 침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지랄한다 소리 안 했어, 여러분이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서 있다가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서 있다가 넘어졌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빠졌다고 그러지? 서 있는데 넘어진 걸 자빠졌다고 그러지 않아? 이 동네는 안 그래요? 자빠졌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에 앉아서 교회 나와야 될 집사님이 침대에서 누워있어. 뭐 하는 사람이요? 지랄하고? 목사님 부흥에 나시오. 그럼 왜 욕은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다 있어. 여러분이 이 얘기 듣고 내일 아침에 누워있으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아이고, 내가 지랄하고 자빠졌구나. 일어나시야 갔어? 계속 누워있겠어? 일어나지. 여러분, 웃자고 하지만 여기는 의미가 있어. 아멘. 아멘. 웃자고 하지만 의미가 있어.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제 길로 가야 돼. 할렐루야. 사회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 사는 길은 하나야. 뭐냐? 대통령도 내가 바로 써야 됩니다. 장관도 내가 바로 써야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라도 이걸 먼저 하자고. 할렐루야. 탈선된 삶을 정의치로 돌아가라. 이게 이 교회 장로님들, 장로님이 서야 될 위치가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어. 그걸 찾아가야 돼. 여러분, 권사님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서야 될 위치가 있어. 목사가 서야 될 길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어. 나는 이 일을 생각하고 부흥을 하다가 내 나이가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졸업할 나이가 됐어. 우리 교단이 다행히 감리교보다 3년은 더해서 내가 이 턱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 하나님, 내 나이가 늙으니까 설교도 늙어지고 길어져 설교가 주일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보, 찬소리를 빼고, 젊은 애들은 찬소리를 싫어요. 줄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엄고를 12장 하던 걸 7장으로 줄였어. 그리고 군소리를 뺐어. 그리고 설교를 연구를 해서 요새 젊은 애들이 쓰는 언어로 바꿔봤어. 근데 이상해요. 교인이 젊은 애들이 들어와. 애기가 많아지더만 젊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야. 와, 늙어도 말만 바꿔도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나는 발견한 게 있어. 요새 부흥은 응고를 줄여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막 살아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뭐든지 사회를 이해하고 그게 맞도록 적당하게 자기를 적응해 갈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 변합시다. 장로님은 장로 위치로 돌아가고, 얘기할 거 없어. 누가 뭐라고 하지 말고 권사는 권사 위치로 돌아가 봐. 장로는 그 집사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 남 얘기하지 말고 탈선된 삶을 정의치로 돌아가라. 예. 그러면은 세 번째 복을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야. 오만한 사람. 오만은 뭐냐 하면, 나 좀 봐요. 겸손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만 오만은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중에 아주 신앙의 위대한 성인인 다윗의 그 신앙관을 보면, 다윗은 다 뭐냐면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고람대우입니다. 우리 고려신학조에 배치해 보면 고람대우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딱 보신다고, 그러면 우리 자세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설교 듣다가 스마트폰 들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아니, 목사님 설교 안에 스마트폰이 왔어.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살살 기어 나갈 수 있어? 못 나가.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이요, 행동과 생각과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그걸 호람대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일대 개혁이 일어나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봐요. 어떤 날 내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우리 교회 여전도현들이 교회마다 구석에 앉아서 막 수다를 떠는데 막 소리 지르는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는 줄도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내 얘기요. 그런데 아니 왜 지네들이 키 큰 건 왜 얘기야? 아, 지가 나한테 키 크는데 보태줬어? 그리고 넥타이 색깔을 안 맞게 맸대야. 저 신랑 걱정이 나지 남의 넥타이 걱정은 해. 여보세요, 넥타이 이거 안 맞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왜 맸냐? 이 넥타이요? 왜 맨 줄 알아? 이 교회에서 사줘서 메고 나왔어. 왜? 이거 안 매면 여기서 삐질 거 아니야. 일단 매야 기분이 좋은 거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순이 나를 너무 은혜 받고 좋아서 넥타이를 샀는데 이 여자는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사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걸 안 매면 다음 주일 안 나와. 왜? 목사님 다른 여자가 사주는 건 맸는데 왜 내 건 안 맨대야? 그래서 차라리 안 맞더라도 그 넥타이 매야지 그 다음 주일이 편안해. 안 나오면 삐진 거 달래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 넥타이 맞든 안 맞든 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한 주간만 매주면 그 여자는 안 삐져. 나도 알아. 그럼 왜 저들이 떠드냐 이거야. 그 깊은 뜻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이 사람은요, 목사는 들으면 안 되지만 졸음 듣는 거는 모르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졸음을 두려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한번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여우에 무슨 집사가 사는데 우리 집 왔다고 신방 갔다가 그냥 가면 저 집사님 기분 나빠해요. 잠깐 들려서 기도만 해주고 가래야. 올라갔잖아. 근데 안에서 부부간에 전쟁이 났어. 그래서 눌렀어. 눌렀더니 누구야? 그래. 그래서 내가 문을 열길래 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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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열어. 그래서 아유 목사님 문을 닫으려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 신방 가는데 올 리가 있어. 삐진 집에 상처 나받는 집에 가서 그냥 문 여는데 머리 넣으면 머리가 깨져. 열받으니까 받으니까 여는 방법이 있어. 문 열거든 얼른 오른발을 집어넣어. 알았어? 그러면 문이 안 닫혀. 내가 문을 달리고 들어갔더니 집안에 있는 게 다 날아갔어. 그래서 해봐. 목사님 이제 안 싸우겠다. 오늘 제발 가세요. 내가 뭐라고 내렸어? 집사님, 목사를 보고 안 싸우는 것처럼 당신 싸울 때 하나님이 봤어. 봤어.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니 울더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라. 충청남도 천안에서 한 얼마쯤 가면 시골 감리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 속장님이 담배를 못 띄었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오면 예배당 화장실에서 담배를 못 피워. 어떻게 피겠어? 그러니까 동네 마을에 옛날 시골집 화장실은 왜 마당 대문 곁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왜 파가지고 다리를 놓고 고소 볼일 봤잖아. 그런데 집사님이, 속장님이 그 천정에다가 담배하고 성냥 놓고 그다가 볼일 보는데 이 화장실이, 아이고 저 이 아침부터 미안하네, 꽉 찼어. 뭐가 꽉 차는 건 알아서 물어봐. 꽉 차서 구더기가 6월 말이니까 많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 구더기 죽이라고 휘발유를 한 말 사다가 설설설설설 뿌렸어. 그런데 속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담배를 기가리고 그래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던졌어. 그러니까 불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시골에서 화장실에서 불이 나니까 동네가 모여서 끄고 보니까 속장님이 깨를 벗고 의식을 끊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한겨. 병원에 데려왔는데 3일 만에 정신이 났네. 그래서 근사님, 집사님들이 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오시지. 목사님이 거다 대고, 속장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수? 그렇게 물었더니 속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할게. 목사님요,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랬대야. 화장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고소 담배 피우다가 돌켰어. 여러분 잘 들어봐. 이 얘기가 그 속장님 얘기여 내 얘기여? 아, 얘기해봐 얼롱. 그 속장님만의 얘기여 내 얘기여? 내 얘기여. 우리 신앙이요, 호람되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셔, 보고 계셔. 그러면 신앙의 대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감찰할 필요 없어. 누가 시킬 필요 없어. 복받게 살게 돼. 할렐루야. 다시 널 그 버릇처럼만 얘기해서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신다. 아멘입니까? 감찰하신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야.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 빈 병 같아. 이 병에 물을 담았어. 이름이 뭐예요? 물컵 그러지. 물컵 그러지. 대답 좀 해봐 빨리. 물어요. 컵은 그 컵인데 오렌지 담으면, 술 담으면, 오물 담으면 오물컵이야. 담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우리는 물컵이야. 우리 속에 복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면 공산주의자, 불교 사상 들어가면 불교인. 아멘?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간 대로 쏟으면 그대로 나와. 물 담으면 물 나오고, 술 담으면 술 나오고. 그렇죠? 오물 담으면 오물 나와. 우리 속에 불교 담으면 나무에 비타볼 간센보살 나와. 이 속에 공산주의 되어가면 아바이동무 어버이수령 나와. 이 속에 예수다면 예수가 나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밤마다 낮마다 시간마다 여기다가 복된 말씀을 채워야 돼. 이스라엘은요 왜 세계적인 복을 받고 세계 경제를 다 지배하느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 교육이야.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 아이를 박사학위보다 더 훌륭하고 복받을 사람 만들려면요 성경 로마서를 다 외우도록 해요. 그리고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 100번이요 200번이요 성경을 읽은 아이는 고등모시 본 아이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겠어.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성경을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기억하게 가르쳐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성경의 역사를 알면 성경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어떻든 짓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네 가지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탈선된 삶이 정의치로 돌아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세요. 날마다 성경 묵상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된대. 왜냐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 따라 열매 맺는데, 때마다 일마다 돕는데, 이 성경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산 사람은 세계 어딜 가도 복을 받고 살아요. 얼마나 간증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대. 악인이 누구요?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야.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꼴을 못 본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한대. 성경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아도 이만큼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보다는 더 잘 살 것 같지 않아? 내 중심으로 살아도 이 정도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뒤집어지면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 부흥에 딴 거 요구하지 마라. 내 중심의 삶의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만 바꿔지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 아멘.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삶의 기본적 신앙 지침이, 내 중심의 사고가 무너져야 돼요. 어느 날 무너지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 이게 정립이 되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복 있는 사람 되려고 애를 쓰실 분들 손 들고 아멘 해보시죠.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설교는 한 시간만 해야지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도 한 시간만 꼭 하려고 그랬는데 6분이 넘었어요. 36분이요. 근데 우리 장 목사님은 정확하시더라고. 한 시간만 하고 안 하시더라고. 나도 그 교회 가서 1분이라도 했다는 쫓겨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36분이 넘었는데 용서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혼자 나오지 말고 모시고 나옵시다. 아멘.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합소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